상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사. 1.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분명 그 사람도 알고 있다. 본인만 힘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힘든 것도 안다. 그렇지만 지금 상대는 너무 힘든 상태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당신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었던 것뿐이다.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준이 다르듯이 힘듦의 기준도 다르다. 지금 하던 거나 잘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면 다른 길은 무조건 실패라고 느끼게 하게끔 이 문장만큼 적합한 게 없다. 이 말을 들은 상대는 마치 지금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처럼 들려서 시작을 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될 게 당연하다. 3. 내 생각은 틀렸어. 물론 정말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함부로 틀렸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4. 나이가 몇인데 정신 좀 차려. 당신 눈에는 여전히 변변치 않은 직업 없이 헛된 꿈만 주는 태도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거나 아직도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는 모습이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